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은 바이트 토이카 사이다 명장면 베스트 3. 베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위 가면 아웃. 다크솔저스의 가면 보스. 가면을 가려진 채로 매일 화내고 뭐라고 하고 명령하고 나쁜 짓만 하고. 자신부터 처리하라고 했잖아. 헥터랑 아이작이 다른 놈들을 상대하는 동안 그 녀석의 초이카를 망가뜨릴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한심한 녀석 같으니. 멍청한 녀석, 시험주행이나 할 것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바이퍼 컬버리를 망가뜨리는 거냐. 잘못했습니다. 시끄럽구나 헥터. 그래서 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건가? 그 잘난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이걸 자신의 음료수에 타는 거다. 그럼 배탈이 나서 레이스에 못 나가게 되지. 24화에서 자신의 음료를 무언가 타려다 딱 걸린 가면 보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짓을? 이봐! 그러다 장호 아저씨로 인해 가면이 벗겨지는데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늪에 빠진 거지. 결국 정체가 밝혀지고 참회하는 듯 하지만 한 번 어둠에 발을 들인 자는 두 번 다시 빛 속을 걸을 수 없어. 이게 뭐야?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에 한 번 들인 사람은 뭐 어둠에 빠져나가지 못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다 인정받지 못해 진짜 보스에게 잘리고 마는데요. 잘 봤는가? 저 두 녀석이 바로 내가 직접 키우고 있는 바이터들이지. 즉 블랙문이라는 내 새로운 팀에 자네들은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네. 저 녀석들을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게 당장. 아 뭔가 가면이 벗겨져서 정체를 알기도 했고 그러다 다크솔저스의 보스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이다는 아니라서 3위. 2위 과유불급 부산 레이싱 대회. 높은 건물 위를 레이싱했던 부산 대회. 고층 건물로 이어지는 긴 구름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 종합 순위를 보면 서세인이 1위다. 우리 다크솔저스의 유력한 우승 후보라 할 수 있지. 이때 한창 헥터는 서세인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세인을 우승시켜야 한다. 제3스테이지에선 샤이닝 위너즈에 맞설 미끼가 되도록. 잠깐 보스, 음? 말씀은 맞지만 전 2위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우승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까지 미끼가 되라는 건. 시끄럽구나 헥터. 그래서 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팀플보다는 서세인을 앞지르고 싶다는 욕심에 제시와 사인을 주고받는데. 나도 모범생인 척하는 서세인이 싫거든. 난 네 편이야.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최고 기록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잘못했다. 우리끼리 부딪히겠어. 예선전에서는 제시의 디스페이터와 크래싱되며 코스 아웃. 서세인 미안해서 어쩌지?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아마 의도된 거겠죠? 그래도 결승전까지 겨우 올라간 헥터와 서세인. 나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나보고 서세인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우승한다면 보스도 날 인정해 주실 거야.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바이퍼 칼바린! 보스에게 인정받기 위한 헥터는 무리하면서까지 스톤본을 뒤쫓는데요. 그러다 욕심에 섀도우 웨이버스까지 주월하려다가 망쳐라 녀석들! 이렇게 팀플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결국엔 자기 팀까지 코스아웃 시킨 헥터. 잘했어. 너 덕분에 샤이닝 위너즈가 1, 2, 3등 모두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매일 반칙하던 쌤똥이다. 그래서 헥터의 과유불급 사이다가 2위. 사이다 명장면 1위 다크솔저스의 대패. 역시 서킷 코스였군.
작정하고 만든 것 같은데? 어? 움직이잖아. 얘들 뭐야?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 여긴 우리가 살고 있는 데거든. 이 코스는 우리 놀이터다. 아무리 봐도 이 집 도련님처럼은 안 보이는데? 창고나 뭐 그런 데서 사는 거겠지. 헥터가 이렇게 무시를 했었지만 나중에 너 큰 코 다치게 된다고. 이게 진짜. 아무튼 이건 우리 전용 서킷이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 들어온 거지? 허락이라니. 우린 다크 솔저스라고. 다크 솔저스라고? 엔초, 너 그게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무시하는 건 블랙문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무시. 있잖아 미하엘. 어? 이 친구들이랑 레이스 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좋아. 붙어볼까? 자신감은 마음에 드네. 좋아, 한판 붙어보자. 무려 3대1로 레이싱을 시작하게 되는데 파이트! 고! 큰 소리 친 거에 비하면 너무 느린 거 아니야? 헥터가 또 이렇게 도발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블랙문을 상대로도 여전히 반칙을 쓰는 프로 반칙러 헥터! 하이퍼 컬버린의 반칙 공격을 멋지게 피한 알젠텔레오! 하지만 사륜구동의 알젠텔레오는 가뿐히 넘겨주죠. 알젠텔레오! 라인이 바뀌며 하이퍼 컬버린 바로 뒤에 위치했습니다. 사이다 원샷! 사이다 투샷! 사이다 쓰리샷! 다크 솔저스의 완패입니다! 이렇게 3대1로도 반칙 다 쓰는데도 하나도 안 통하고 바로 크래싱 당하니까 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이다 원샷! 투샷! 쓰리샷! 이렇게 해서 다크 솔저스의 대패가 사이다 명장면 1위! 바이트 초이카 속 고구마를 한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내려가게 해줬던 명장면 베스트 3였습니다.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